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박자표와 그 박자표의 기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박자표는 영어로 Meter Signature라고 읽습니다. 박자표는 숫자로 표시되며 분모는 각박의 단위가 되는 단위 음표의 종류를, 분자는 한 마디 안에 단위 음표 수를 나타냅니다. 즉, 예시로 4분의 4 박자를 예로 들었을 때 분모에 있는 4는 4분 음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분자에 있는 4는 이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8분의 6 박자의 분모 8은 기준 음표가 8분 음표가 된다는 뜻이고요. 분자에 있는 6은 한 마디 안에 8분 음표가 6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까지 박자표고요. 박자표의 기보 또한 배워볼 텐데요. 박자표는 박자가 바뀌지 않는 한 곡의 시작 부분에서 한 번만 표시해주며 복표 모든 곳에 박자표가 표기됩니다. 저희가 앞에서 음자리표, 복표 같이 배워보았는데요. 5선이 있을 때 순서는 음자리표, 그 후 복표, 마지막으로 박자표를 그려주는 순서가 됩니다. 박자의 분류 또한 배워볼 텐데요. 박자는 크게 톱박자와 겹박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톱박자는 민 음표를 각박의 단위 음표로 하는 박자이고요. 겹박자는 점 음표를 각박의 큰 단위 음표로 하는 박자입니다. 크게는 톱박자 중에서 4분의 4 박자나 2분의 2 박자, 4분의 3 박자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고요. 겹박자에는 8분의 6 박자, 4분의 9 박자, 8분의 12 박자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. 참고사항으로 4분의 4 박자는 악보상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. 4분의 4 박자를 반으로 나눈 2분의 2 박자라는 의미로 2분의 2 박자 또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알라브레베라고 읽습니다. 오늘은 박자표와 그것의 기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